나는 아주 멋지고 간지나는 킬러. 이렇게 말하고 다녀도 되나? 누구든 내 멋진 암살 솜씨를 보면 반해버릴걸? 후후, 넌 곤란해. 잠들어, 헛소리 하지 말고 지각했으면 와서 컵이나 닦아! 아, 죄송합니다, 사장님. 이제 첫 임무 나온 거면서 간지는 무슨... 쉬이, 조용히 하세요. 후후, 난 말단절 지원 사실. 오늘 첫 임무다. 하지만 이번 임무만 잘 끝내면 보스도 날 인정해주시고 더 멋진 임무에 날 배정해주시겠지. 잠들아, 곧 가게 열 시간이야. 청소는 다 한 거야? 어? 청소는 좀 먼지 고대로 남아있는데 지금. 청소는 킬러의 임무관이다. 예전에 은퇴한 조직원 나부랭이 이제 임무는 안 하지만 카페 직원으로 재미판다든가 뭐 레스토랑 빌려준다거나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 괜찮은가? 하임리히를 실행해야겠고 팍팍! 저걸! 화를 내고 있는 거였군. 그럼 도망가지. 아, 이렇게 어리바리해서 쓰겠나 저걸. 후후, 난 킬러. 야, 서류나 한 번 더 읽어봐라. 실수하면 안 되잖아. 아, 맞다. 그리고 기본 아이템을 안 챙겼다. 버스. 임무 서류. 이거 건너편 1층 부엌 카드. 오, 이거 필살기구만. 그리고 내가 몰래 챙겨둔 권총과 몰래 챙긴 성광탄이지. 자, 필살기는 이렇게. 파! 임무 서류는 읽어봐야겠다. 임무 서류 여기서 읽어도 되겠지? 원래 이런 거는 대놓고 읽어야지 안 수상한 법. 타겟은 붉은 머리 남자군. 동선 오후 3시 해당 카페 방문 예정. 터키씨가 가짜 계약권으로 대화하며 시간을 끌면 나는 주문한 음료에 특제 독약을 섞어서 먹으면 되는구만. 아주 이지하구만. 오늘 그냥 뭐 10분 만에 끝내겠어. 걱정하지 마세요, 덕겟씨. 그래, 잘하고 난 잠깐 재료 좀 사러 다녀올게. 네? 어차피 타겟 올 때까지는 시간 좀 있으니까 그 가게 잘 보고 있어라. 아, 재료를 이제 사면 어떡해. 진짜 잘 보고 있어라. 에... 아니, 재료는 다 있는데 좀 보강할 것들. 이 카페는 드디어 내 것인가? 진짜 쏠 뻔했구만. 뭐 특제 독약이나 먼저 제조해둬야겠군. 부엌에 레시피가 있어. 아직 신입이라 여긴 지리를 완벽하게 알고 있진 않아. 오, 일로 해서 아주 시크릿한 통로. 자, 오, 뭔가 벌써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벌써 독약 아니에요 이거? 그냥? 자, 보자. 아, 여기 있구만. 레시피. 오, 설탕, 그 토마토, 썩은 토마토, 소금. 좋아. 다 그냥 안에 있는 재료 때려 박으면은 누가 마셔도 죽겠는데? 특제 독약 레시피는 아주 잘 썩은 토마토를 선별하고 소금을 넣어 상한 맛을 가려, 몸에 흡수가 잘 되게 하는 사과주를 넣고 모두 뭉근하게 끓여주면은 그게 바로 독약이다. 사과주는 어딨나? 어? 아, 사과주 여기있군. 오, 우유. 이딴 건 넣으면 안 돼. 이건 뭐야? 스트로베리 초코 수박 민트 믹스 블렌더 라떼. 뭐야 이건. 씨. 어디 보자. 일단 다시 아주 잘 썩은 토마토를 선별해야 돼. 썩은 토마토, 썩은 토마토. 어떤 게 잘 썩은 거지? 몰라, 아무거나. 그리고 소금을 넣어서 상한 맛을 가려. 소금, 설탕 말고 소금. 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과주를 하고 뭉근하게 이거를. 오, 뭐야? 썩은 토마토 넣고 사과주 넣고. 아, 소금 먼저 넣고 그 다음 사과주 넣고. 됐다. 그릇이 필요한 거 뭔데? 저걸 담아야 되니까. 그릇이 어딨냐? 오, 뭐야? 오, 나왔네. 무치의 독약. 미쳤다. 헐, 무서워. 좋아, 이게 완벽한 비율이야. 이제 손님하니 타깃이 올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돼. 오후 3시에 온다고 했지? 어차피 장사도 안 되니까. 카운터 잘까? 어차피 여기 그냥 사람 죽이려고 만든 카페잖아요. 헐, 말하고 나니까 무서워. 뭐지? 굉장히 수상해 보이네요. 뭐 들어가도 되나? 지금? 근데 들어가지 말란 말은 없었잖아. 나중에 하자, 나중에. 아직 하란 말 없으니까. 안 됐지? 아, 일로 못 나가네? 다시 나가야 되는데, 얼로. 아, 여기 있다. 일로 나가면 되는 거야. 돌아서 가자.
됐어. 잠깐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되겠지? 사장님 올 때쯤 해가지고 깨면 되겠지? 아 진짜 졸려. 여기야! 주문 안 받아요? 아니 뭐 여기 여유롭나 사람이? 그 사람이 아 안녕하세요. 화가 많이 나셨군요. 알바생이 빠져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손님. 저 스트로베리 초코 수박 민트 믹스 블렌드 아이스 라떼 라치노 하나요. 아 축하합니다. 제가 오늘 첫 고객이셔서 공짜도 드릴게요. 디라 돈 주고 먹을 거야. 네 올라가 계세요. 그 전선의 메뉴를 시키다니. 그건 사장이 덕기씨만 만들 수 있지만 아까 만들어놓고 갔던데요? 다행히 덕기씨가 이미 하나 만드는 게 있어서 독만 뿌리면 돼. 여기 있었나? 스트로베리 초코 수박 민트 믹스 블렌드 아이스 라떼 치노. 이거에 독을 어떻게 뿌리지 근데? 그 냅다 뿌려? 이건 아닌 모양이고 이렇게 뿌리나? Nope. 이건 아닌 모양이고 소스에 넣고 같이 끓일까? 오 뭔가 느낌이 미쳤는데? 오 앞에 수상한이 붙었지만 일반인은 아무도 모를 거야. 넌 뒤졌다. 뒤졌어. 친절하게 배달까지 해줘야겠구만. 뭐지? 스트로베리 초코 수박 민트 믹스 멋져고 조식이 하신 분? 아니 스트로베리 초코 수박 민트 믹스 블렌드 아이스 라떼 라치노 맞아요? 어 맞아요. 아 주세요. 아 네. 근데 여기는 가져다 주시네. 뭐 친절하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요. 감사합니다. 아 좀 맛있게 생겼는데요? 아 근데 네 여기 콘센트 어디 있어요? 아 콘센트요? 응. 아 저희 가게 콘센트 없는데. 에? 에 이딴 거 다 저번에도 꼽아서 썼는데 무슨 소리예요? 콘센트 어디 있어요? 아 잘 찾아보세요. 어디 있을 거예요. 어디지? 아 이건가? 아이고 안 마셔도 마시고 죽지. 아 근데 저기 여기 와이파이 비번 뭐예요? 영수증에 없던데. 아 8282 8282가 82예요 82예요? 82 아 828282? 예. 아 알겠어요. 손님 네 2의 2승 해보실래요? 2의 2승 2의 2승 2의 2승 아 뭔가 이상한데. 아 예 아 맛있게 드세요. 네네네 아 공부해야겠다. 아 근데 네 화장실 어디 있어요? 여기 못 찾겠던데 2층에. 아 저기 있잖아요 딱 봐도. 아 저거 화장실이에요? 네. 아니 근데 음료를 왜 안 마시냐 시켜놓고. 아 그래 그냥 카운터 갔다가 있다가 저기 널브러진 그 선생님 휴지 없어요. 휴지 던져주세요. 시체만 하나 치우면 되잖아. 휴지 던져주세요. 화장실 들어간 김에 그냥 휴지 될 것 같은데? 휴지 던져주세요. 제가 앞에 있어요 지금. 안 받고 있어요. 휴지 거기다 던져주시면 돼요. 휴지 휴지요? 네 휴지 던져주세요. 아, 휴지 없는데. 아 카페트라도 던져주세요. 아 네네네 여기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개더럽네 미친. 아 사장님 여기가 제 카페입니다. 아하 와 쩐다. 아, 잘한드렸네요. 네. 어?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네. 어? 먼저 올라가 계시면 제가 좀 이따가 네 음료 네. 들고 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나머지 얘기 네 네 네, 공짜죠 공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짜예요? 네 공짜. 아 그럼요 공짜죠 공짜죠. 네, 야호 네, 네, 네. 네, 대접해 드리는 건데요 제가. 어? 잠들아 저 사람이 다기시다. 내가 가서 얘기하고 있을 테니까 내가 방금 만들어둔 음료 있지? 그거 가져와 알겠지? 타깃은 제가 이미 제거했는데? 무슨 소리지 그게? 빨간 머리가 왔길래 제가 독약을 탄 음료를 갖다 줬는데요. 제요 충전기 빌려갈게요. 바바바이 띠오디. 아 빨리 먹어야겠다. 수상 스트로베리 초코 수박 민트 미스 블렌드 아이스티 원샷 때려야지 좀 이따가. 아이고 야 타깃이랑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을 죽이게 되면은 지금
수준에서 안 끝나! 아니 근데 주기만 한 것 같아요 개진상님. 그물지가 아니잖아. 와 일단 저 음료를 회수하는 걸 1순위로 하고. 네. 와 어떡하지? 와 나 멘붕아. 와 진짜 어떡하지? 와 잠깐만 진정해봐. 후 자 심호흡 후.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 목격자까지 모두 제거해야 되니까 제가 그냥 올라가서 다 죽여버리고 내려올게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다 망하는 거지. 저 사람은 가족이 없을까? 저 사람은 친구가 없을까? 친구는 없어 보이던데? 아 그래?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일단은 저 사람 음료를 회수하는 걸로 하죠. 어떻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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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수해. 일단은 내가 아니 어떻게 해. 어떻게든 해봐. 그냥 말로만 뭐 어떻게든 해봐 하면 나도 하겠다. 이게 네 욕거리야! 그러니까 빠딱빠딱 왔어야지 무슨 재료를 구하러 간답시고 이렇게 날 혼자 둬가지고 씨. 아 네 라드씨 저희 알바생이 그 음료 가지고 올 겁니다. 아하 야 저분 염색 진짜 잘 되셨다. 완전 빨개. 그러니까요. 네네. 오 아직 안 먹었다. 여기 야외 테라스가 아주 이쁘네. 선생님 선생님. 네? 그거 안 드셨죠 아직? 아 네 안 먹었는데. 아 그게 그 오늘 사이즈 업 이벤트를 하는데 제가 실수로 그냥 원래 사이즈로 드린 것 같아서요. 바로 바꿔다 드릴게요. 아 그래요? 네 괜찮아요. 알바하시는 분도 힘들 텐데 그냥 먹을게요. 아! 절대 안 주고 그냥 우와! 먹어야지. 툭! 저런 데서 착한 거. 제가 반사신경이 좋아갖고 이걸 툭 찍고 있어야지. 아유 아니 막 이런 실수도 할 수 있지. 툭 치는 실수. 저희 합석해요. 예? 예? 저희 사업 심심하다.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었나요? 사장님 사실 그건 수박 모시기 뭐 라떼 모시기 아닙니다. 네? 제가 음료를 아 신입이라 실수로 잘못 만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이즈 업까지 해가지고 다시 만들어다 드릴게요. 아 그러면은 뭔가 룰이 있나 보네. 그럼 그 그냥 바꾼 김에 테이크아웃 잔에 옮겨주실래요? 가면서 마셔야겠다. 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요? 잠시 카운터에 놔두면 이 자식이 테이크아웃 잔에 담아줬네 하고 훅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떡하지? 아 감사합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튕겼으면 죽일라 그랬는데. 내 거 언제 나오지? 사장님 제 거 언제 나와요? 아 네 곧 나올 겁니다. 곧 나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요. 나온 거예요? 네. 근데 나 그거 안 좋아하는데 수박. 아 그럼 뭐가 필요하신가요? 저는 좀 약간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매우 스페셜리한 그런 음료를 원한다고요? 이게 우리 가게 최고로 스페셜한 음료예요. 하지만 저 빨간색을 싫어해요. 어이없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빨간데지. 혼잣말입니다. 혼잣말. 잠깐 혼잣말. 여기 두자. 그러면은 새 음료 타올게요 선생님. 예. 잠깐만 근데 손님을 보내버리라고? 저 손님을 보내면 되는 건가요? 아 테이크아웃 잔에 하나 더 만들라고. 타케시! 치! 사장님! 왜? 그 대화 좀 끊고 저랑 바톤 터치? 무슨 바톤 터치? 아니 약간 소개팅 느낌으로 나 소개해주면 되잖아. 왜? 네? 뭐라고요 네? 방금? 사업 얘기 죽이라고! 아 사업 얘기? 에아 참, 유머러스 하시네요 진짜. 어떻게 만들지 근데? 나 만들 줄 모르는데. 아 근데 사업 얘기 다 끝난 것 같은데요 사장님. 아 아니에요 저희 그래도 그 사업 얘기만 하고 가면은 저희가 좀 이게 약간 뭐라고 할까 그 뭐라고 할까 이 한국인의 정이 없잖아요. 어허라 기본이 걸려있네? 한국인은 합석해야지. 저분이랑 같이 예? 좀 놀죠. 예? 여기요. 이거 어떻게 하지? 1, 2, 1, 4 Nope. 아 아니네 이게 아니야. 비번이 있네. 비번은 내가 사야겠다. 아니 누나가 미친 카페 설계 이상하게 했네. 저기 선생님. 왜? 왜 또? 왜? 빨리 가서 앉아있어봐. 내가 자연스럽게 비번 물어볼게.
아이쿠! 왔다! 응? 내가 오늘 딸기를 몇 개 사와야 되더라? 몇 개 사야 돼요, 사장님? 제 생일하고요. 플러스 1000일 거예요. 아, 딸기를 엄청 많이 사야 되네요. 네, 사세요. 네, 아마 그럴 거예요. 네. 파이팅! 일 열심히 하신다. 오케이. 말씀 잘 나누세요. 야, 딸기를 네? 2214개나 사야 돼? 와우. 쩐다. 의심하지 않았군. 의심하면 죽여버리는 거. 근데 왜 낱개로 파는 거야? 세트면 막. 아 그러게요. 요새 좀. 그러게요. 왜 그럴까? 진짜 나도 모르겠다. 매멜 레시피. 자, 스트로베리 초코 수박 민트 믹스 블렌드 아이스 라떼 라치노 레시피. 카페 핵심 비밀 메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달콤한 열매와 우유를 섞으면 된다. 뭐야 이씨, 이름만 기깔나게 만들어 놓고 미친 거 아니야? 사장이 빌런이야. 사장을 죽여야 돼. 아까 여기 있었는데 우유. 달콤한 열매. 이거 여기다 가는 건가? 사장님. 예? 예. 어디가 남자 화장실이에요? 그림이 똑같아요. 아 그게 예. 저도 여기 화장실 이용을 하죠. 잠시만요. 예? 오른쪽, 오른쪽. 아까 오른쪽이래요. 오른쪽. 남자가 오른쪽으로 들어갔어요. 아하. 예. 아 오른쪽이래요. 오른쪽. 여기 여기인가 봐요. 여기. 나왔다. 변기 막혔는데. 그냥. 아우. 나 이제 모르겠지 뭐. 손님. 테이크아웃 준비됐습니다. 어. 와 진짜 양이 더 많아졌네. 그쵸. 감사합니다. 여기요. 오! 스트로베리 초코 수박 민트 믹스 블렌드 아이스 라떼 라치노가 맞군요. 아 근데 이거 진짜 맛이 되게 특이해요. 뭔가 베리 같으면서도 수박 같으면서도 이 풍부한 뒷맛과 오는 이 풍요로운 맛. 도대체 뭘로 만들었지 너무 궁금해. 아 만드는 법은 비밀이라 저희가 자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맨날 여기 오잖아요. 감사합니다. 이제 가야겠다. 잘 쉬다 가요.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네 가라. 잘 가요. 아 맞다, 나는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빨대는 아까 썼던 거 써야지. 잠시만요 손님. 잠시만요 손님. 잠시만요 손님. 야 여기 참 서비스가 좋아. 끝까지 안 보내주는구나. 안녕히 계세요. 아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빨대를 지가 갖고 있네. 손님. 네? 저기 아까부터 지켜봤는데 제 취향이세요. 아 거지가. 아 취향이 아닌데 이상형. 제 이상형이세요. 제 마음에 제 마음에 한 발. 그 뭐지 사랑의 총알이 실제 총알이 맞은 것처럼 아파. 기억 지우기. 됐다. 잠깐 빨대 손에서 슬쩍. 됐어. 뭐야. 내 아이고, 음료 어디갔지? 아이고 아이고 아유 이 소하고 부딪히셨어. 소가 들이받았어. 아유 큰일 날 뻔했어요. 잠시만. 허벅지 이 총알은 뭐야? 허벅지 아니고 손맞춤 손. 손 관통해서 허벅지 둘이. 뭔 소리야. 인체 구조가 어떻게 된 건데. 전 병원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었어요. 병원에 안 가게 해드릴까요? 혹시? 어떻게 해요? 괜찮아. 그 기억을 관장하는 뇌 쪽을 날려버려가지고 기억을 못할 거야. 어? 아 사장님 아, 벌써 아, 가시게요? 아 왜 이렇게 이게 보란스럽지? 아 이게 어 사장님! 아 이게 좀 더 이따 가시지. 이게 좀 더 이따 가시면 좋은데 이게. 아 맛있다. 그러고 싶은데 제가 밖에 오래 있으면 좀 불안한 사람이라서. 아! 불안할 땐 케이크죠. 혹시 케이크 좋아하세요 사장님? 오 케이크. 네. 어떤 케이크? 어? 이거 뭐예요? 이거요? 아 이거 이번에 새로 나온 저희 시그니처 음료입니다. 어? 그럼 저 마실래요 이거. 아 왜 이게 우리 카페 자랑인 음료인데 이것도 못 드시고 가시고. 이게 참 야, 먹으면 돼요 지금? 아 뭐 드셔도 돼요. 야호! 주세요. 네. 와 맛있겠다.
뭐. 아이고. 케이크라도 먹고 가지.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곱다는데 그쵸? 왜 웃으세요 사장님? 이걸 성공이라고 봐야 돼? 왜요? 아니야 난 성공했으니까 된 것 같아. 그래요? 어 그래 잘했어. 첫날 임무 성공했으면 된 거지 그치? 그럼요. 이건 다 제 준비성이 철저해서가 아닐까요? 제가 성광탄도 챙겨오고 여분의 권총까지 챙겨왔기 때문에 이 모든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었던 거죠. 맞아 잘했어. 너무 잘했어. 네 여기요 맞아. 형사님 갑자기 여기 카페에서 기억을 잃었는데 저 몸에 총알이 박혀있었어요. 뭔가 수상하니까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제가 금방 갔다 올게요. 어 그래 다녀와. 여긴 형사님 여기. 아이고 저런. 그 명을 어떻게 했을까. 괜찮아요. 이번에는 아예 전화를 못하게 잘 맞춰놨습니다. 어 그래 잘했어. 어 갔네. 어. 응. 정리 좀 할까요 이제? 어 그래 정리 좀 하자. 아 그래. 멋지게 성공했다. 멋진다. 하. 난 왜? 당신 아주 발칙하게 카페 레시피를 만들어서 팔고 있더군. 별것도 아닌 레시피를 서류 가방에 넣어서 마진을 엄청나게 남기는 이런 배짱 장사를 하다니 대단해. 그냥 내가 장사하는 거잖아. 뭐지? 뇌절 타이밍인가? 그러면 나도 빠질 수가 없지. 야 빠져! 난 사실 숨겨진 바로 등장이다. 야 너 뒤졌잖아 너네는. 부활했다. 얘 뇌절 타이밍인가 보군. 미친다. 그럼 이만 안녕 타이밍 빡! 아 꺼져! 아직 카페! 아직 아니라고! 나도 다시 죽어야겠다. 경찰 아저씨 여기에요! 이 모든 일의 원흉. 아 왜 빨간 머리 녀석. 빨간 머리가 아니에요.